그러면 이제 September이 9월인가? 9월 아닙니까? 맞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희 액트리스 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아, 네, 저는 신희정입니다. 저 신희정 배우님은 저랑 같이 공연을 같이 했던 저의 네. 정말 절친 동생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사이 액트리스 TV에 출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 우리 사희 씨 생일 축하해요. 네. 아, KJF 지금 로키 따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실 내 생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어디 카메라 봐야 돼? 그럼 안녕하세요, 사이 액트리스 TV.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네, 배우님. 네,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와, 또 이렇게 네. 잊지 않고 축하해서 너무 그럼 너무 저희가 사이 우리 사실 덕분에 저희도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이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만. 소원이 기네요. 기네요. 생일 축하! 화이팅 하시고. 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내일 사희 씨가 생일입니다. 아, 네. 네. 축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올해는 다 원하는 걸 이루시도록.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겠네. 아, 분위기 굉장히 후끈후끈하고 좋네요. 훈훈하네, 훈훈하네. 훈훈해, 훈훈해!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희정 배우님이 네. 나오셨는데, 일단은 사실 인도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관심이라 그래야 되나? 네, 배경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정말 솔직하게 전 인도 영화를 진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진짜. 그래서 사이 액트리스 TV 보면서 인도 영화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많이 그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봐야 되는 영화도 있으니까 뭐 그런 영화도 보면서 아, 인도 영화 시장이 진짜 크구나.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정말 크고 나오는 주인공들도 이제 뭐 SNS나 검색해서 보면 아, 인기들이 정말 상당하구나를 느끼면서 맞아요. 아, 인도 영화 미리 이렇게 검색도 또 다 해보고 그랬네요. 아, 저는 준비를 항상 이렇게 하고 싶다. 역시. 우리 네. 준비된 배우. 우리는 하면서 배웠는데. 일단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첫 번째 타임은 우리가 조금 맛보기로 영화 네. 트레일러를 준비했어요. 지금 엄청 엄청 핫하고 지금 주목받고 있고 이제 새로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영화라고 네네네. 일단 인도의 전설적인 배우분들이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좀 어려워. 네. 브라마스타 파트 1 네. 시바입니다. 네, 아닙니다. 시바라고 했는데 시바, 시바입니다. 시바. 네. 아니, 이건 살짝 저도 그냥 찾아보기만 했더니 굉장한 판타지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CG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뭔가 엄청 스케일도 크고 엄청 볼거리가 화려한 약간 저는 약간 마블 영화 느낌처럼 네, 그런 세계관이 있는 영화처럼 뭐 엄청 큰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같더라고요. 일단 희정 배우님은 지금 이 트레일러에 대해서 저희가 요만큼도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좀 하고 보셔도 좋을 네. 거예요. 마블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네.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 고고!
여아스트로 멤버 이후에 얘가 아니해 센사의 그렇게 대응하기 브룸마스터 아리 그에세 노자란키 여스바스에 안전해 기고 브룸마스터 기스마트가 어! 바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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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주인공인데 어. 마피아킨! 마피아킨! 마피아 당구바이! 당구바이! 신났어 신났어 멋있다 뭐야?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아 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샤 내 학생이었다니 아 그치 그리시 다른 학생 학문제지 하디니 불의 화신인가? 어머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저희가 있으면 이샤 그치 불안이 쉽디나에 어른께 그치 락샤게 사하스런 저 우리 잉글리시 할아버지 잉글리시 그에겐 애간 대라비에 조사 그치 바송갈 내가 아버지가 장난 아니지 동조의 허리 바차 아저씨 안타깝다 왜 이렇게 반가워 그러니까 아그니아스트 시리즈로 나올 건 같다 처음이 물 어. 바람 파이어 아스트라야 그 어. 사람이 여기는 물인 걸까? 아니 이거는 사실 우리도 이때까지 봤던 스타일의 영화랑 맞아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너무 다른 스타일인데? 맞아요. 이런 약간 뭐라고 이런 장르를 뭐라고 얘기해? 판타지.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도 처음 봤어요. 그 이 스케일이 큰 영화들, 뭐 액션 영화는 많이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정말 세계관이 있는 판타지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땅불 바람 물날 이거 다섯 가지 힘이 하나로 몰라 캡틴 플레이 저희가 좀 한참 어리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너무 예측력이 좀 담겨가지고 어, 그러니까 딱 나는 보자마자 그거 생각나 아니 우리 바르피 배우님께서 어. 불의 전사일 줄이야 어, 그러니까 어, 아니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영화를 그동안 인도 영화를 좀 봤다고 또 아는 배우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소리를 그렇게 다섯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르피 바찬 할아버지 강구바이 강구바이 아 제가 얼마 전에 마피아킨을 봐가지고 아 너무 아니 근데 바쁘네요. 여기에 그 나온 그 여자 배우분이 엄청 요즘에 인도에서 핫한 어. 배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이 뭐 처음에는 이제 좀 발리우드의 금수저였다 뭐 이래서 좀 약간 좀 비난도 있었는데 그걸 아. 연기력으로 다 승화시키고 그 요즘 그 넷플에서 굉장히 핫한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데 너무 매력있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진짜 반했거든요 너무너무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여우주연상도 몇 번 받으시고 그리고 베를린에도 한 세 번 네. 가셨다고 오, 베를린 영화제에도 한 세 번 가셨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일단 사실 외모가 너무 예쁘신데요 너무 예쁜데 거기다 연기도 너무 잘해요 눈빛이 이런 강구바이를 보셔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강구바이 보시죠 일단 근데 희정 배우님은 이런 스타일의 인도 영화 진짜 처음이신가요?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그리고 저는 워낙 판타지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아 진짜? 히어로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마블 영화 다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 영화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영화도 이제 시리즈로 제작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또 해야지 나오면 네. 근데 같이 보시면 그러면 같이 보시면 같이 좋은 거야 아,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우린 또 판타지 좀 약해요 아, 네. 어, 이런 판타지는... 히어로물에 좀 약해서 또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봐서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CG가 진짜 너무 오, 맞아, 너무 맞아, 놀랍지 맞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너무 또 새로운 영화를 봐서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제 개봉한다고? 아까 September 네네네 뭐 September 뭐지? 9th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September이 9월인가? 9월 아닙니까? 맞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비님 이럴 거예요 언니한테! 9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9월 9일에 개봉한다고요. 와 우리 언니 와. 영어에 좀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라 이해해주세요. 아, 네, 9월달에 이제 하면은 또 한번 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